대구 수성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하고 여성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A씨는 9일 오전 10시쯤 대구의 한 영업점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후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차량을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씨는 경찰에 붙잡힌 후 남편도 죽였다고 진술했고, 경찰은 남편이 자택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전날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